SK건에 대해서 사전에 좀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보도도 첫 보도는 못 보고 한참 있다가 그날 예. 다음 날 아침 보도를 제가 보고 처음 알았었죠. 알았는데 제일 먼저 드는 걱정이 어이쿠 또 보도에서는 아마 뭐 재벌 길들이기로 나오지 않겠나 걱정이 됐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뭐 그런 수준이 아니고 아예 그것이 사실인 양 보도한 일부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노무현 개혁 시동 뭐 이렇게 하지 않나 싶은데. 저는 우리 사회가 기업 경영이 투명해져야 됩니다. 투명해져야 되고 원칙대로 해야 합니다. 하는데 저는 그것이 그런 정치적 의도로 또는 어떤 기획 개혁의 기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이미 오히려 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성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저는 정말 이런 것을 기획해서 본때를 보여주는 식으로 그렇게 개혁할 생각은 정말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도록 하길 바랍니다. 또 어떤 추측은 검찰이 이제 새 정부의 기류를 고려해서 이리로 가야 된다 생각하고 그동안에 미루어 두었던 것을 일거에 들고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추측도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그것은 적절치 않다. 그냥 평상시처럼 하되 옛날처럼 이거 덮으라 이거 할까요 말까요 또는 이거 그거 좀 덮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에 상관없이 그것만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것만 바꾸면 됩니다. 말하자면 위를 쳐다보지 말고 그냥 소신껏 수사하되 그러나 그 시기의 기류 같은 것을 생각해서 그 미루었던 사건, 그다음 이런 사건이 일거에 쏟아져 나온다든지 아니면 일거에 이런 사건을 기획한다든지 그런 일에 대해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반드시 불러오게 돼 있습니다. 법대로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기획적 수사라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항상 불러오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인 수사를 하되 위를 바라보지 말고 자기 법과 소신에 따라서 차분하게 원칙을 살려나가는 이런 그 수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저는 이 사건과 몇몇 그런대는 사건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 사실인데 그렇다고 검찰들의 수사를 야, 그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또 화끈하게 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사건 수사가 뭐 경제에 영향을 끼친다. 사실 이것도 원칙적으로 보면 비정상적인 것이죠. 그 경제가 원칙대로 돼 갈수록 중소기업이라든지 시장에서 이 힘이 약한 사람들이 유리해지는 것이고 또 거래의 상대방들도 훨씬 더 안전해지는 것이고 주주들도 훨씬 더 안전해지지 않습니까? 모두 이 투명하다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경제가 아주 좋아지는 것을 말하는데 신뢰가 높아지면 거래가 활발해지는 겁니다. 다 좋아지는 것인데 왜 자꾸 경제에 악영향 얘기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경제가 위축되는지 심리적으로 위축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한번 그 설문조사나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 한번 해보시죠. 말하자면 이 목소리 큰 사람들이 좀 그렇게 말하니까 다 그런 줄 따라 등달아가는 건데 실제로 이것 때문에 당신 중소기업 하는 사람한테 이 사건 때문에 당신 위축됩니까? 모르죠. 그 뭐 탈세라도 있고 한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기업들에도 그런 문제가 있는 기업들도 협파성 있게 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더 고칠 것도 없습니다. 법대로만 하면 됩니다. 하면 되고 지금 우리 조세법률주의라는 법 해석을 대법원에서도 조금 유연성 있게 융통성 있게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법 조항과 개념적 그
자꾸의 개념적 해석에 매달리지 말고, 아, 이건 상속재산이 맞구나 하면 상속세금 매기면 되는 겁니다. 그뿐한 건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이제 뭐 완전 포괄주의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사실 완전 포괄주의 아니라도, 지금 그 법 해석만 조금 융통성 있게, 현실에 맞게, 개념에 매달리지 말고, 현실에 맞도록 이렇게 해석해가면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가 완전 포괄주의라는 이런 기치를 들고 나와서 주장을 하는 이유는 법대로 하자라는 것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법대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래도 대물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약간의 지장이 있을 뿐이죠. 대물림 합니다. 그러나 그 대물림은 정당한 대물림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정당한 대물림은 하되 부당한 대물림 그거는 허용하지 말자는 것이죠. 더 돈 벌어서 자식한테 상속하려고 돈 버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구자본주의의 동력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인정해야지요. 아무튼 대물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부당한 대물림이 문제다. 법대로 세금 내자 이거고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 소위 조세제도라든지 이런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그 개혁은 지금 대물림을 완전히 봉쇄할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법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눈치 빠르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조치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법도 상당히 빠져나가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게임은 계속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당장 봉쇄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제도를 하나하나 이렇게 완비해 나가자. 그것이 우리 지향이다. 그런데 제도 완비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한다는 것은 너무 그것은 명분 없는 얘기입니다.